자연 환경이나 이런 걸 관심이 많았는데 바다에 관련된 거는 이번에 이제 리리코스 뭐 뮤비 촬영이라던가 이런 수분에 관련된 것들을 하면서 처음 이제 접하게 된 것들이 많아요. 되게 좀 산소를 이제 공급해주고 있고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. 그래서 이 수분에 관한 것이 바다와 연결되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됐죠. 모래로 작품을 완성한다는 게 그런 작품들을 실제로 봐서 너무 신기했고 또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꼈고 또 정말 화폭에서 인어공주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? 물속의 자연들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. 그리고 바다뿐만 아니라 좋은 자연이라던가 다른 것들을 지키는 거에 캠페인 활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.